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네, 어제 동영상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좀 공개했는데, 오늘 꼬질꼬질한 모습 때문에, 사실 어제도 동영상에게 모습을 보이기 전에, 일부러 이제 티셔츠도 바꿔 입고, 막 머리도 급하게 하고 막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피곤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화면으로만 여러분들한테 뵙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제 연락처나 이제 이메일 주소를 적은 것은 언제든지 연락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남긴 겁니다. 스팸만 보내지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몇 분께서 제 동영상을 보고 여기저기 또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문의를 주신 거를 가지고 저는 또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자그나마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을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 이메일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거 블로그 혹시 아시는 분들은 그쪽 블로그 쪽 이제 링크 따라서 이메일이나 쪽지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좀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은 이 모예킹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하고 있고, 또 저는 항상 보고서를 작성을 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뭐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면접관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 내가 이 기간 동안에 어떤 것들을 준비했느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보고서인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자기가 정말로 이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접 글을 써보면은 명확하거든요. 이게 글을 쓰던 누구한테 어떤 것들을 가르치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전달을 하던 지식을 전달을 하던 한번 해보시면은 느끼실 겁니다. 자기가 정확하게 모르면은 어떤 거를 말할 때라도 이것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공부를 하고 다시 명확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이런 목적으로 이제 보고서를 저는 작성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가르칠 때는 물론 수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수업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자는 게, 물론 이제 국가 사업에서 어쩔 수 없이 취업 준비반으로 했을 때는 뭐 이렇게 5일 동안에 하루에 8시간씩 40시간 이렇게 교육을 하곤 하지만은 사실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일주일에 3시간을 교육하더라도 나머지는 과제나 어떤 보고서 작성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복습을 많이 하면서 이 하루하루 두세 장이라도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면 한 20장에서 30장 정도의 분석 보고서가 나오는 정도, 그런 수준들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죠. 그거를 잘 따르신 분들께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의 이렇게 보고서를 검토를 하면은 이제 몇 군, 좀 이렇게 퀘스천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은 이렇게 주제를 한번 잡아왔습니다. 이제 최신 동향에 대해서 반영을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그 공개 강의로 이 최신 동향을 어떻게 수집을 하는지까지도 알려드렸습니다. 트위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구글 알림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조했던 것들은 약 3개월 정도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보더라도 최신 동향들을 파악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 그 다음에 면접 중에서도 항상 제일 많이 나오는 면접 질문이 이제 최신 동향이에요, 사실이요. 요즘 어떤 일이 났냐, 아니면은 요즘 보안 이슈들이 어떤 거냐, 뭐 이런 것들, 뭐 그냥 이렇게 물어보죠. 예, 물어보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하기에도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요 시나리오 기반의 어떤 것들을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는 이 최신 동향을 항상 반영을 해가지고 제가 작성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더저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서를 쓸 때, 특히 모예킹 보고서를 쓸 때는 취약점 한몫 개수 몇 개의 진단 결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취약점 보고서를 쓰는 것이고, 취약점 나온 거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응 방안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대응 방안 제시가 굉장히 중요하죠. 취약점 진단을 하는 것은 결과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사실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어떤 해킹 기술, 테크니컬한 그런 해킹 기술을 가지고 뽑아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글로 표현을,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대응 방안 제시죠. 대응 방안을 제시를 할 때는
그 서비스 특성에 따라서 제시를 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이게 웹이냐, 모바일이냐, 데이터베이스냐, 아니면 시스템을 침투했으면은 또 시스템에 대한 침투 과정들. 그 다음에 이것이 서버 설정이냐, 아니면 시큐어 코딩에서 막을 수 있냐, 아니면 보안 솔루션에서 여러분들이 적응을 할수 있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일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 중요한 부분들, 바로 이제 대응 방안을 잘 제시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사실 모이에킹 쪽에서는 그런 법적인 이슈 같은 걸 어떤 정책 규정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따지지는 않지만은, 사실 그런 것까지 잘 따지셔가지고 대응 방안에 여러분들이 세워주신다면 좀더더 좋은 퀄리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보고서에 쓰게 되는 것이고, 컨설턴트 보고서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보고서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이킹 할 때도 여러분들이 보고서에 대해서 좀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공부를 할 때도 되게 이 보고서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보고서가 모든 것들을 다 말해줍니다. 아무리 모이킹을 저희들이 많은 취약점을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보고서에서 잘못 표현하고 또 발표를 할때 잘못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까지 앞에서 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 과소평가 된다고 하는가요? 예, 평가가 굉장히 낮아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취약점 항목 같은 경우에는 많이 참고하는 것은 이제 주의정보통신기반시설, 이쪽은 뭐 거의 그냥 요즘은 그 표준으로 이렇게 그냥 기본 어떻게 보면은 가이드, 표준 가이드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사실 요거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뭐 금융권 같은 경우나 아니면 그런 사기업 같은 경우에도 요 가이드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기준들을 좀 많이 참고를 하게 됩니다. 사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면 조금 더 이제 좀 빡세게 하는 거거든요. 빡세게 하는 건데, 요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요걸 기준으로 합니다. 이 모이에킹도 이 안에 이제 웹패킹 부분 파트를 많이 참고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AWS 탑10에서 나오는 그런 체크리스트 기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이런 체크리스트 기반이라는 것은 항목을 그걸 참고를 한다는 소리예요. 그 항목들을 참고를 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해서 그 회사만의 어떤 방법론 안에 그런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들을 다 점검을 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이제 모이킹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여기까지, 이게 시나리오 기반으로까지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딱 여기 정도까지가 이제 실무에서 다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 실무가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좀 부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AWS 탑10, AWS를 때 여러분 이것이 이제 웹 쪽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요. 워낙 책에서는 이 AWS 탑10이라는 부분들을 웹에서 하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학생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웹만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AWS는 말 그대로 오픈소스 관련된 프로젝트는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점 분석 도구들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특히 모바일 쪽도 상당히 체크리스트가 잘돼 있습니다.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연구보고서로 한 거,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그런 연구보고서나 아니면은, 이렇게, 대민? 예, 대민 서비스에 관련된 것들, 그런 관련된 가이드들을 보시면은, AWS 쪽에서 참고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큐어 코딩에 관련된 것들도 꾸준히 되고 있지만, 시큐어 코딩은 AWS 탑10보다는 이제 산스 쪽에, 서트시죠. 서트 쪽에 C. 예, 서트시나 서트 자바 쪽. 예, 그쪽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항목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나중에 이제 실무에 가시면은 그쪽 회사 항목들이 항상 이렇게 정해져 있고,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업데이트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한 가지의 보고서가 이제 크게 틀로 나오게 됩니다. 이 전체의 요 항목, 취약점 항목별로 대응 방안 제시까지 하는 보고서들이 하나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플러스라고 제가 썼죠. 요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하면은 그렇지만은 하면 좋다입니다. 여러분들 선택이지만은 하면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정말로 제 입장에서는 꼭 해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시나리오 기반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웹이라는 공간에서 멈추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시스템 침투 과정까지 모두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권한이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고민을 많이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포트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는 그 구간들에 통해서 침투하는 그런 것들을 직접 실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보게 되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진다거나, 많아지는 것들 여러분들 느끼시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했던 웹패킹이나 그런 것들 관점보다도 이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탐지나 그런 것까지 고민하시다 보니까 이런 모이해킹 영역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침해 대응과 포렌식 아니면 악성 코드 분석 그런 것까지 조금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 기반을 좀 중요시하게 만드는 거죠.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나리오 기반할 때 오늘 이제 제일 말하고 싶은 이 시나리오 기반으로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면접관한테 어필하고 싶단 말이죠. 어떤 거냐면은 내가 어떤 이력서에다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좀 뭐 연구를 했다, 뭐를 했다 말로 하는 것들도 중요했지만 그걸 직접 보여줘야 하는 어떤 문서들이 있다면은 어디다 넣냐면 여기다 넣기는 참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환경을 여러분들이 구성을 한 다음에 그 환경에 대해서 아 이거는 정말로 최신 동향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모든 것들을 다 그 환경에서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 항목을 다룰 수 있는 그 환경들을 하나 제시를 하고 그 안에 이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할 때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 이렇게 쑥 섞어 넣는 겁니다. 예, 쑥 섞어 넣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안에 이제 딱 이게 맛깔나게, 예, 맛깔나게 좀 이렇게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재료가 이렇게 뿌려지는 건데, 최신 동향을 그때 이제 여기다가 안에다가 이렇게 쑥 집어 넣는 겁니다. 최신 동향들을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딱 보면은 이제, 이 문서들이나 아니면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도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지원자가 그냥 고민한 것이 아니고 최신 동향들을 어느 정도 연구를 했구나라고 해가지고 단기 연구로 최신 동향을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그냥 확 넘어간 것이 아니고 미리 한 뭐 한 일주일을 투자를 하시든 2주를 투자를 하시든 어떤 단기 과제로 해가지고 분석 보고서도 나오는데 이 분석 보고서를 바로 이 시나리오 쪽에다가 이렇게 쑥 집어 넣으시면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했던 것들 한번 좀 볼까? 제가 좀 철쭉 모니터에서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최신의 어떤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침투 과정에서 이런 랜섬 감염, 예전 뭐 작년 같은 경우는 SMB 취약점이나 이제 그 SMB 취약점을 이용해서 저 이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를 뿌려가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한참 시나리오에다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곤 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채굴 쪽이죠. 어떤 채굴 쪽인데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채굴 서비스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용한 그런 사례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뭐 서버 쪽이나 그런 거에다가 어떤 채굴 서비스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지갑을 어떻게 빼내는 그런 것들 아니면은 이제 개인 PC 쪽에 어떤 채굴 악성 코드 사례 같은 걸로 해서 그 개인 PC에 어떤 자원들을 사용해가지고 채굴로 이용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넣는 거죠. 그냥 어떤, 뭐, 악성코드를 뭐, 키로거를 하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이슈들을 조금 동향을 좀 넣어주시면은, 그 면접관 봤을 때 아이는, 실제 동향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구나. 라고 조금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실습까지 직접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그걸 정말로 리얼하게 좀 표현만 할 수 있다면은 그냥 좋은 연구 과제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다 지금 현재 저도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대부분 채굴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는 또 뉴스 같은 경우에도 맨 다 보면 암호화폐 채굴 뭐 그런 이야기들밖에 많이 없네요. 예. 저는 많이 볼 때 이제 악성 코드 쪽을 많이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악성 코드가 여러분들 보통 이제 범죄자들이 먼저 사용하는 제일 먼저 최신 공격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사용자들이 볼만한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악성 코드에 대한 동향들이나 악성 코드 이슈들만 잘 쫓아가셔도
여러분들 모이킹 하는 데도 큰 도움이 이제 되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예요. 개인정보 탈취 그런 것들도 보고 있고요. 페북 이용자 개인정보 탈취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트위터 쪽에서 내부에서 이제 뭐 평문으로 로그가 저장되어 있는 그런 사례들도 떴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좀 살짝 경미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 안에다 시나리오에다 넣어서 평문으로 사용자들의 어떤 로그에 개인정보들이 있는데 그거를 탈취했던 그런 시나리오 넣으셔도 괜찮은 것이고요.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고민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최신 동향들을 항상 시나리오에다 잘 반영을 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 내에다가 잘 반영을 해서 면접에 꼭 승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길 바랍니다.